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광양 매화마을에서는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손님 맞이로 분주한데요. 지난해와 올해는 사뭇 다른 풍경입니다. 코로나19로 축제가 취소되면서 오히려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몰리는 인파에 광양시는 방역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광양시 다한면 매화마을. 봄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매화가 하나둘 꽃망울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찾아온 맹추위에 아직까지 개화율은 10% 미만입니다. 3월 초중순이 되어야 만개할 것으로 보이는데 매화마을에는 벌써부터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서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마음대로 못 다니니까 애기들도 만날 집에만 신게네. 바람 쐬어준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나왔어요. 해마다 100만 명이 넘게 찾는 광양 매화축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3월이 되면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에도 3월 한 달 동안 무려 60만 명이 매화마을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양시는 매화마을 주변 방역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 그 밖에 관광객들이 집중할 수 있는 구역을 중심으로 매일 청소하고 방역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더불어 비위생적인 불법 음식 판매 행위, 불법 노점상, 그리고 마스크 미착용 등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3월 5일부터는 마을 공영주차장이 폐쇄됩니다. 관광객들이 오랜 시간 머물러 인파가 집중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매화마을은 감염 위험이 높은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곳으로 또 지난해 수해로 인해서 마을 주변 도로가 많이 파손되었거든요. 현재 이제 복구 공사 중이고 여러분과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 올해만 매화마을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는 현수막 SNS 등을 통해서도 매화마을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대대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 마음 편히 향긋한 매화를 볼 수 있도록 시민과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방역 동참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개학을 앞두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라남도와 교육청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지역사회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제한됐습니다. 2020년 1학기 초등학교의 전국 평균 등교일 수는 41.3일로 나머지는 대부분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확진자 수가 적었던 전남 지역에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59일 동안 등교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전라남도와 교육청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검사와 추적, 치료가 가능한 K-방역체계를 지원하고 학원이나 독서실 등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해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새 학기 등교 수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각급 학교에 93억 원을 투입해 3,200명의 방역 인력 그리고 방역 물품을 지난해보다 확대 지원하고 44개 교의 전국 단위 모집 기숙사 운영 학교 입소생들에 대한 코로나 진단 검사를 추진하는 등 안전한 등교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와 교육청은 코로나19 차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2천억 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투입해 친환경 농산물로 구성된 무상급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에서는 최초로 초등학교 전체에 우유급식을 지원하고 돌봄교실에는 과일간식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비 75억 원을 투입해 원격 교육 공공 플랫폼 등 미래 교육 에듀테크를 구축하고 초중학교 40여 곳을 대상으로 미래형 스마트 교실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다가오는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도 든든한 공교육유 공교육의 기반 위에서 학교 안과 밖이 자발적인 심리와 신뢰와 협력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전남 지역 220여 개 학교에 1조 3천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교실이 들어서고 22개 지자체에 한 곳씩
미래형 통합운영학교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과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환경과는 다른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정호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보유량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집합 금지 명령으로 단체 헌혈이 줄면서 혈액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인 건데요.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접종자는 일정 기간 헌혈을 할 수 없게 돼 혈액 수급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서문 주차장입니다. 헌혈의 집 대형버스 주변으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혈액 부족 문제를 전해 듣고 단체 헌혈을 하기 위해 신청한 봉사자들입니다. 간단한 문진표를 작성하고 헌혈이 가능한 상태인 게 확인되면 곧바로 헌혈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헌혈버스 안에서 20분 안에 이루어집니다. 제가 헌혈을 안 한 지가 5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7회 헌혈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앞으로 주기적으로 할 생각도 있고요. 이것도 봉사에 참된 가치인 것 같습니다. 하고 나니까 정말 뿌듯하고 이렇게 나온 이런 피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또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들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23일 기준 전국 혈액 재고 보유일수를 살펴봤습니다. 5일분 이상일 때 혈액 수급이 안정된 상태인데 평균 3.8일분에 불과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병원 3곳 중 한 곳은 혈액이 부족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실제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인 헌혈은 소폭 늘었지만 집합 금지 조치로 단체 헌혈이 대폭 줄어든 상황입니다. 3일 분열 떨어졌을 때는 어느 곳 병원 한 군데에서는 혈액이 부족해서 수혈받지 못하신 분들이나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혈액 보유량을 늘려주시는 게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 접종자는 일주일 이상 헌혈을 할 수 없게 돼 혈액 보유량은 계속적으로 부족한 상황. 헌혈 참여자가 30인 이상인 단체라면 전국 어느 곳이든 대한적십자사의 헌혈버스가 찾아갑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정부가 경전선 고속전철화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켜 경남권뿐만 아니라 전남권 주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광주에서 부산까지 2시간 만에 갈 수 있게 되는데요. 경전선의 길목에 위치한 순천시가 사업의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7m 높이의 고압전철 구조물이 들어서고 철도 분진과 소음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사업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송정에서 순천 구간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건 지난 2019년 12월. 1조 7천억 원이 투입되는 경전선 고속전철화 시대가 열리면 광주에서 부산까지 2시간대 왕래가 가능해집니다. 남북권 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가 모아진 낭보였습니다. 2022년 완공 예정인 순천 목포간 남해안 철도가 개통되면 부산, 경남, 광주 등 권역으로부터의 새로운 관광 수요가 창출되면서 우리 순천은 명실을 상부한 남해안권의 중심 도시로서 거듭날 것입니다. 하지만 순천시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철도 운행 횟수가 기존 6차례에서 46차례로 크게 늘어나는데 노선 변경이나 철도 지중화 같은 보완 사항이 전혀 검토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이 커질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이미 원도심으로 전락해버린 장천동과 남재동, 도사동 등 철도 인접 지역 거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순천시는 줄곧 정부에 노선 변경을 요구해왔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해법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 철도 노선을 시 외곽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존의 경전선을 지하화하는 것입니다. 기존 철도 노선은 녹지대 확충 등 도시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전남뿐만 아니라 경남권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경전선 고속전철화 사업. 사업이 완료되면 철도 이용객들의 편의성은 높아지지만 지역민들의 고통은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순천시의 해법이 정부를 설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정책 개발을 위해 전국 단위 소통 행보에 나섰습니다. 인천과 경기권에 이어 두 번째로 전남을 찾아 각 지역별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윤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목포시청 상황실을 찾았습니다. 전남 서남권 8개 시군의 건의사항을 듣고 우수한 안건은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간담회에선 전남의 섬과 갯벌, 해상풍력처럼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해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삼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200여 개 이르는 섬이라든가 갯벌, 해안선, 그리고 해상풍력 등 풍부한 해양수산 자원을 활용하는 지역의 미래 비전도 공유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문 장관의 소통 행보는 바로 지중해 프로젝트로 불립니다. 지역과 중앙이 하나가 되어 바다로라는 상생의 의미를 담아 탁상행정이 아닌 상향식 정책 발굴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전남 서남권에선 강진과 목포, 무안, 신안, 영광, 영암에 이어 진도와 해남 등 8개 시군이 참여해 현안 사업을 건의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강진은 폐류 양식 특화단지 예산 지원과 친환경 양식용 배합사료 기반 구축을, 무안은 국립해양보호구역센터와 낙지연구소 건립을 요청했습니다. 신안은 송전선로 설치에 필요한 관련법 개정과 개체굴 양식 지원, 마른김 수출단지 조성을 건의했습니다. 영광은 스마트 양식 기자재 평가센터 건립, 영암은 소형어선 물량장 설치, 진도는 수산식품 가공 설비 지원, 해남은 마른김 위판장 건립 등 지역마다 주요 현안을 안건으로 내놨습니다. 완도는 해양치유센터 착공식이 예정됐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행사 일정이 취소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목포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맞닿은 해상풍력 지원부도 조성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대반동 해안선 정비, 삽진항 국가어항 지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우리 서남의 시장 분수라고 정책 간담회를 가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 시군에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많이 건의를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정말 긍정적으로 잘 검토해 주기로 해서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정부는 각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해양 신산업 시장을 오는 2030년까지 11조 원 규모로 끌어올리겠다는 입장. 해양 자원이 풍부한 전남의 섬과 바다가 해양수산 분야의 미래 먹거리를 제공하는 전진기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광양의 대표 축제인 매화축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취소됐다는 소식 지난 뉴스에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축제 취소로 매실 농가들도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축제장에서 판매되는 매실 특산품이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인데요. 광양시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해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는 광양 매화축제.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축제는 취소됐습니다. 축제장 곳곳에는 환영한다는 문구 대신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광양 매화축제가 2년 연달아 취소되면서 매실 농가의 시름도 깊어졌습니다. 매실 농가에게 매화축제는 꼭 필요한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매화마을의 소규모 농가 중에는 축제 매출이 유일한 소득인 경우도 있다고 광양시는 설명했습니다. 네, 매화축제에서 우리 매실 농가들이 판매하는 비중이 거의 한 80%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작년 올해까지 이렇게 매화축제를 못 해버리면 우리 농가에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광양시 전체 매실 농가로 봐도 그 비중이 20-30%에 달합니다. 재고가 쌓이는 것도 문제입니다. 만들어 놓고도 팔지 못한 매실액이나 장아찌 등이 늘어나 상품 가격은 물론이고 다음에 가공식품 생산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 농가에서는 그것을 못 파게 되면 이에 대해서 또 내년에 매실을 이렇게 가공하는데 좀 제한을 받을 것이고 그 싸게라도 어떤 뭐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도매상에다가 이렇게 넘길 수밖에 없는 큰 악순환이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것이죠. 매실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자 광양시가 지원에 나섰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 판매로 돌파구를 마련해 보기로 한 겁니다.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농특산물 쇼핑몰 남도장터가 있습니다. 우리 시 매실 농가 가공식품을 남도장터에 입점시키고 이와 연계해서 3월 중에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실시간 판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개개인이 등록하기 어려운 소규모 농가도 있는 만큼 다음 농협이 가공품을 사서 다시 가공한 뒤 남도장터에서 팔 계획입니다. 또 실시간 온라인 판매 방송 라이브 커머스 시기는 매화가 활짝 필 때쯤이 될 것으로 광양시는 내다봤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신혜입니다. 전라남도가 한파 피해를 입은 고흥과 해남 지역에 대한 조사와 함께 복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한파로 인해 해남 겨울 배추 1,700헥타르와 고흥 유자 643헥타르가 냉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또 배추와 고추, 딸기 등 한파로 피해를 입은 2,244헥타르에 대해 복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피해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유자와 녹차, 마늘 등 품목은 4월까지 피해 조사를 마친 뒤 복구 지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포시가 유수율을 높여 해마다 6억 4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지난해 용역을 통해 누수 지점 68곳을 수리한 결과 73%에 그쳤던 유수율을 87%까지 높였다고 설명했는데요. 유수율은 저장된 물을 배수량으로 나눈 것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정수장에서 생산해 공급한 전체 송수량에서 요금 수입으로 인정된 수량의 비율을 말합니다. 여수시가 숙박요금으로 인한 민원을 막기 위해 숙박요금 사전신고제를 운영합니다. 숙박요금 사전신고제는 영업주가 이용요금을 사전에 신고해 공표된 요금을 준수하는 제도입니다. 여수시는 4월 21일까지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신고를 받고 업소별 숙박요금표를 제작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전신고 현황은 여수시 문화관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천 지역 기업 22곳이 넷째 아이를 출산한 다둥이 가정에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순천시 지역기업 다둥이 꿈키움 사업은 기업과 다자녀 가정이 1대1로 결연을 맺고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한편 순천시는 둘째 이상 출산 가정에 순천사랑상품권 20만 원을 지급하고 세 자녀 이상 다둥이 가정에 육아용품 구입비 5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신규 시책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양시가 50대와 60대 은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은퇴자 활력도시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광양시는 은퇴자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성공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퇴자들의 재취업과 창업, 귀농귀촌, 사회공헌 등 4개 분야 48개 사업을 구성하고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고흥 동강 지역에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이 건립됩니다. 고흥구는 동강면 유둔리 복합문화센터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854제곱미터 규모로 다목적 체육관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체육관 내부는 운동시설과 화장실, 샤워실로 구성되고 소규모 행사를 열 수 있는 무대장치와 음향시설이 설치됩니다. 고흥 동강 다목적 체육관 조성 사업은 사업비 20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어업에 종사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배를 사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어선을 빌려주는 신안군의 정책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어업인 2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에서 101척을 신청할 정도로 인기가 높아 어선 임대사업이 정부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신안군은 2월 현재 27억 원을 들여 어선 8척을 임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